바꾸는 날을 하니까 좀 옛날이 좀 새롭습니다. 조금 뭐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내가 이제 앞으로 국군의 날을 몇 분 맞이할 수 있느냐, 이제는 뭐 다 마지막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고향은 어디신데? 고향은 영덕입니다. 영덕이십니까? 예. 제가 찾아온 목적도 사실은 장사 상륙작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 고향이신 겁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대구 나온 지가요, 전쟁 나던 그해 나왔어요. 그해 시골에 있어 보니까 뭐 아무것도 되는 건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구에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차에 얼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던. 아. 그 당시 상황이 지원해서 군대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긴박한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뭐 지원 이때를 하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연세가 어땠지? 그때 27살인데 우리가 그 참전하는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모병관이 되고 역전해서 학생들이여 이 나라가 위급하다. 이럴 때 그냥 가만 집에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나면 같이 우리가 참전해서 물리칩시다 하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정도 호소를 막 한단 말이야. 하, 마땅해. 이런 시기에 이대로 젊은이 왜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야. 지원할 때 그 선생님 부모님들은 반대 안 하셨는가요? 그때 부모들은 내가 이 고향에 있지 대구에 왔다 모았단 말이야. 나는 그 전에 나와버렸고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그 가는 걸 아예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아이고.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막 그때. 이미 결혼하신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지 군대를 뭘 지원까지 하십니까? 그래 받아가지고 기차 곳보에다가 실었어요. 전부 다. 어. 다 탔어요? 그냥 짐짝처럼 곱배에다 그냥 조실해요. 곱배야. 그게 어디 갔노? 그것도 정말 몰랐는데 미량역 농업창고가 미량역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첫날 저녁에 가만히 두 장을 이제 입으라고 요하라고 두 장씩 탁 빼고봐야죠. 아니 이게 군용 담요를 주는 게 아니라 담요가 되십니까? 그렇게 거기서 불가무 칠탄 여가지고 총을 쏘는 데까지 조금 그저 배웠는가 이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더 사령관이 아마 지시를 그래 했겠지. 상륙부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포항 북쪽 25km 지점에 강력을 시키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었던 거 아시죠? 처음에는 이 사람은 상륙작전에 연합군을 그때 이제 상륙 시키려고 작정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미군이 가려고 했대요. 예. 했답니다. 인민군들 처음에는 쏘김수로 상륙한다고 계획을 했는 게라. 그러려면은 인민군 복장 입어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미군들한테 입혀놓으면 안 되지. 안 되니까. 거기에 참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동원이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아. 8월 말 때 가지고 부산 육군본부로 글로 이제 갔다. 처음에는 뭐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전일군 참모총장 기록에 보니까 그게 육군본부 제174호 작전명령이라고 돼.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게 이제 장사 상륙작전에 772분이 참전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학도병도 있지만 실제로 현역 군인들 훈련받은 선생님 같은 분들도 포함해서 772명인가요? 아, 그렇죠. 예. 선생님 그때 그 당시 그 작전 수행했던 책임자가 이명흠 대위. 예. 부대 이름을 명부대라고. 명부대라. 그러니까 이명흠 대위가 했기 때문에. 그래. 이명흠. 예. 아. 그리 13일 날에 출발했는데, 아니 너무 또 그 역사 그 기록이 위대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하는 그날이 15일 날이고 우리 상륙했다고 또 입고 산다. 그건 틀리단 말이야. 참전한 날짜가 우리 내 혼자뿐 아니고 전체가 다 14일로. 알고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8월 20일 날 입대. 예. 그리고 난 뒤 상륙 작전. 9월 14일 날 작전 투입. 예. 이게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나라가 비극바닥하는 역에 상당히 그 집착이 됐어요. 우리 아이면 이 나라 못간다 하는 그 영웅심이 아마 작동돼 있는 것 같아요. 9월 14일 날 작전하러 몇 시에 출발하셨다고요? 13일 날이 오후 3시인가? 13일 오후 3시에. 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모르겠지. 육군법원 광장에서 환송 받고, 손톱발톱 머리카락 끊어가지고, 봉투에 넣고, 그래가지고 나 우리 주소 써주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전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참 유품으로 집에 보내준다. 이런 걸 얘기 듣고. 아, 전사 통지서 같이.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어우.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이거, 부산서 출발할 때 광경이 좀 이상한 게, 함정이 오늘 탔단 말이오. 다르게 이래라 하는 또 명령 내려. 미군인지 위험해, 뭐, 어느 군인지 뭐냐, 유엔군인지 오늘 탄단 말이오. 두 번 내려오고, 그 사람들 또 두 번 내려갔는데, 그 뒤에 세 번째 우리 올라가면 어디가 없어. 대부대가 상륙작전에 참선을 한다 하는, 이거를 이제 일부러 알리려고 뭐 그랬단 말이오. 뭐, 그 당시에, 부산 지방이 어느 지방이라고 뭐 간첩 같은 게 뭐 그 당시에 뭐 벌벌 끓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일부러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그렇지. 그만큼 인천 상륙은 비밀리하고 우리 상륙하는 장사 상륙은 인민군의 이목이 동해안으로 집중되도록 만들고. 장사 언제 도착하셨는데? 장사에 도착한 거가 새벽 4시가 3시간, 4시간. 그때 기상 관계돼서 확인해보니까 태풍이 왔다. 예, 예. 태지야 태풍이라고. 그 태풍 때문에 그 배가 좌초가 됐어요. 그때 폭격도 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보통 그러면 지쪽은 사격이라 뭐. 계속 문산호로. 계속 내려오니까 내려갈 수가 있나, 어떻게. 그게 부대장이 상륙 시작하고 나면 뛰어 내려가지고 파도가 확 해볼 때는 이런 데를 막 100m 뒤가 뿐다 그냥 그때 걸어서 희생 많이 됐어요. 모래 딱 들어가니까 은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총을 쏘니 뭐 하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래를 손을 가지고 파서 손을 가지고. 그러니 손에 이게 피가 나도 몰랐어요. 불이 번쩍번쩍 날아오는 그 방안 보고 총을 쏘니까 총이 그만 물에 잠겨 불어가지고 그러가. 조가리를 나가다가 막 픽하고 픽하고 그렇게 내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참 부상을 당했는데 배낭 속으로 총알이 뒤가가지고 뒤편 내려가면서 탄티를 차고 밖으로 총알이 떨어졌나. 그러면 이 탄티가 아니었으면 바로 그만 내 허리에 밖에 뿌렸단 말이야. 허리에 엎드린 상태 이래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리 쪽에 뭐가 확 끈해. 화끈하다고요? 네 화끈해. 파편이 내 이 대퇴부 말이죠. 이 뒤쪽에 여기 그때 파편이 대관이 뭔지 그건 몰랐고 뭐 여하튼 화끈하곤 하긴 해. 먼저 보니까는 좀 기분 이상 보니까 피가 조금 나더라고. 피가 도착해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테러를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의 예. 7번 국도라고. 예, 예, 7번 국도입니다. 그때 인민복 예. 입었습니까? 예. 밀가루만 좀 보급받았다 하는. 밀가루 그거를 두 봉지, 두 전대, 3일 먹으라고. 밀가루는 물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겠고. 그 왜 근데 3일만 있으면 될 작전을 왜 6일 동안 했었어요? 오다 가다 못하니까. 9월 19일 날 뭐로 나오셨는데요? 조치원호라고 배가 새로 예, 왔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또 조치원호가 예, 있고. 예, 예. 그 당시에도 그것도 철수작전도 참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게 바다하고 육지하고 사이가 거리가 오히려 문산호보다 더 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좌초될 수 있어요. 예, 그러기, 예, 예. 선장이나 거기에 이제 미군 장경화 밧줄 꺼내라 하고 명령을 막 하고 육구사님께 부대내 통사정하고 육구사도 하고. 저 앞에 지금 같이 그 장사에서 생사고락을 감기했던 함께했던 전우가 그 학도도 있고 예. 전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예. 그걸 지금 놔두고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32명 가든가 이러니 뭐 못 탔어요. 이 인민군들은 배가 하나 더 오니까 증원군이 오는 줄 알고 새로 받는 조치원호 방향으로 막 또 포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후퇴할 때 막 또 인민군들의 공격을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불이 부대자는 한 사람을 더 태우려고 그렇게 시간을 끄고. 전역을 하고 난 뒤에 그 전쟁에 대한 아픔은 계속 남아 있었겠네요. 자다가 꿈에 종종 그 뭐 이상하게 말이죠. 그런 게 나타난다가 막 내 빼는 것도 나타나고 내가 막 총 쏘는 것도 나타나고 어디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그 꿈이요. 그 숱하고 있어요. 그 아 몇 년 그랬어요. 몇 년 그랬어요. 그게 아마 사람 심정이 약하면 그게 병되지 싶고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이 전투 장면이란 그 당시에 뭐 있었다고 이거조차 군대에서 막 묵살해버렸어요. 완전히 누구도 정상학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첫 번째가 너무 극비에 움직였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당시 정일권 예. 대장이 내린 174호 예. 명령사가 남아있더라고요. 예, 예. 그 당시 전쟁 중에는 명령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 굳으니까 입으로 다 한 건데 그 증서가 나타나면서 장사상륙작전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됐다고 하는데 20세기 최고의 상륙작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이 네.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닌 순수 우리 국민, 국군 예. 공로에 장사상륙작전이 있었기에 메가드가 있는 거네요. 큰 공을 세웠죠. 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참 양동작전을 내참전했는 격인데 그래도 그게 빛이 나는 거지. 인천 실패했으면 우리도 뭐 도치패죠. 그때 거기서 전사한 사람도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늘 참 고개 숙여져요. 이 젊은 게 자기 가족도 모르고 여기 와서 전사했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같이 참전했던 우리 전우들, 먼저 간 전우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이 90이 넘도록 100살이 다 돼가지고 나는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젊은 청춘이 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나하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 힘이 닿는 한 우리 장사 상륙 작전에 참전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힘 있는 데까지 노력해서 넋을 기리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랐느냐 아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안전하게 받아보는 신선식품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아이스팩입니다. 이 아이스팩을요 아주 좋은 용도로 활용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마음은 즐겁게 두 손은 무겁게 찾아간 곳 원주 당계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 3층에서 당계동 주민들이 모여 버려지는 처치곤란 아이스팩으로 슬기로운 리사이클 생활공예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거 색깔이 이거 약간 슬러시 아이스크림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고 있어요.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든다고요? 야, 이거는 재활용이 넘어 새활용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우리 냉동실에 공간만 차지하던 아이스팩이 이렇게나 유용한 방향제로 변신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 당계동에서는 명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당계동민 아이스팩 함께 써요 프로젝트를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팩의 수거와 재활용을 주민분들께서 자발적 참여해서 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순환을 위한 단계동민들의 작은 실천, 바로 아이스팩을 재활용한 방향제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내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마련해 처치곤란 아이스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의 젤 타입으로 만들어진 탓에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또한 쉽지 않아 버릴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단계동 주민들은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깨끗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이야,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랑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가 너무 지금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이런 취지에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무슨 색이죠? 약간 된장인가요? 네. 아니 평소에 아이스팩을 어디다 사용하세요? 평소에 이 캠페인을 알기 전에는 뭐 딱히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든다는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저희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어서 또 나눔도 하고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사실 아이스팩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오늘 처음 와보신 거예요? 네. 처음 해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향기도 너무 좋고 저희가 또 아이스팩을 그전에는 그냥 버리게 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또 재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캠페인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다 만들면 주변에 이렇게 선물하시는 건가요? 네, 선물도 하고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재활용해서 방향제를 만들었다고 또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거 후 세척까지 하고 말려서 방향제로 만드는 일까지 과정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 오늘도 단계동 주민들은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이 3회를 다 참여하셨대요. 어떠세요? 만드는 과정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요. 내 마음에 재활용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이런 게 치유인가?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 거랑 더해서 내 마음에까지 치유가 되셨다고요? 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동민들에게도 좋은 시간, 그리고 여기 오시는 민원들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된 아이스팩을 나눠드렸더니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향제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젤 타입의 아이스팩 내용물을 용기에 담고 원하는 원색재로 형형색색 디자인해줍니다.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향의 아로마 오일만 넣으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방향제가 완성이 되는데요. 지구와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재활용 방향제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다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색,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향을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떤 향 넣으신 거예요? 네, 저는 황백 향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도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들 힘드신데 집에서 숲속에 온 것 같은 그런 향을 느끼시라고 편백향을 선택했습니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머무는 공간이 중요해진 요즘 향기 솔솔 업사이클 방향제가 멋진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중간에 가시는구나. 네. 다음에 또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멋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너무 멋있죠?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쓰레기와 화해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쓰레기와 화해한다고요? 네. 아, 진짜 시인이신 줄 알았어요. 멋진 말 남기시고 얼른 가세요. 네. 네. 두 시간여 끝에 완성된 방향제들 이제 주인을 찾아갈 차례인데요. 상자에 이렇게 방향제 가득 싣고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만든 방향제 주민 여러분께 이제
다 배부해드리려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오, 그냥 1층에 내려가서 주민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민원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이제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요. 하, 기분 너무 좋겠다. 네. 그렇죠? 주민들이 모아온 처치곤란 아이스팩들을 향기롭게 재활용해 또다시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원주 당계동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예쁘네요. 네. 지금 뭐 받은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방향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향제인데 이게 어떤 방향제인지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는데요. 아, 지금 아까 뭐 들고 오셨잖아요. 아, 네. 아이스팩이요. 그걸로 맞는 방향제입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어머 좋네요. 냉장고 속 처치곤란 아이스팩. 버리면 쓰레기지만 다시 사용하면 자원이 됩니다. 분리수거가 어렵다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아이스팩, 올바른 분리배출과 더불어 방향제로 재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쉽고 간단하고 지구 환경도 살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아이스팩을 활용한 좋은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계동민 아이스팩 함께했어요. 하던데. 아, 정말요? 아, 그럼 저 지금 발로 갈 테니까 저 이때 다른 사람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와, 뭐 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나? 멕시코 감자라고, 시카마라고도 하고, 네. 또 위에는 콩이 달려. 콩이 달리고 밑에는 마가 달린다고 해서 얀베이라고도 합니다. 아, 예. 위에 콩이 있고 마가 있어요? 어디 예. 콩이 있어요? 예, 콩. 오, 이게예요? 오, 예. 대박. 이거 되게 뭔가 완두콩같이 생겼어요. 예.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콩은 먹으면 안 되고요. 어,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이게 독성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뭔가 예. 이거 그 변비약 그 두X라고 그거 같이 생겼는데 변비! 비껴! 이거를 껍질로 빗기면 네. 이 안에 성분이 마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다. 되게 마늘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ASMR이라고 아시나요? 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음식을 이렇게 소리 그냥 말 없이 이 식감, 이 아삭아삭한 이 식감과 이런 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들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케어하는 이유가 이 ASMR 리뷰를 신메뉴 리뷰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 히카마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사장님도 저랑 같이 ASMR 한번 해보실래요? 예. 어, 이게 좋으세요? 아, 아, 아. 어, 이게 삽질이. 어, 잠, 어, 잠깐만, 잠시만요. 어, 이게 삽질이. 와, 신받다. 와, 씨. 와. 와, 대박. 이 정도면 큰 놈인가요? 아, 그건 작은 겁니다. 이게 작은 거예요? 한 500g 정도 되는 겁니다. 오, 이거 감자로 치면 이 정도면 왕감자인데? 예. 무나 배,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에는 어느 거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나 배와 감자요? 감자. 예. 샐러드면 샐러드, 김치면 김치. 아무튼 활용법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상이 이거 그럼 판매하실 때 뭐 키로수 박스로 판매하세요? 예, 예. 10kg 한 박스로 판매합니다. 아, 혹시 가격은 얼마인지 어떡하죠? M마트에 네. 에, 2만 아,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래. 네, 네. 그러면 패스. 야무지게 낯질로 줄기부터 걷어내는 소유비. 그녀는 인터넷 방송과 농사의 진심입니다. 일을 잘하시네요. 그래도 이걸 막 집어넣을 줄 알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유, 해봤죠. 아. 시골 소녀에게 삽질은 기본 스킬. 그럼 방금 캐낸 멕시코 감자 바로 시식해볼까요? 우와! 우와! 이 감자칼이 필요 없네요. 이거 그냥 먹어봐도 돼요? 와, 이거 진짜 웃긴 게 진짜 무와 배와 감자가 다 들어갔다. 네. 이게 처음 먹었을 때 여러분
배를 씻는 느낌이에요. 아, 처음에 배가 들어갔는데 씹으니까 감자랑 무가 섞였다고.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감자보다는 굉장히 수분기가 많고, 네, 그래서 무와 배가 더 가깝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 되게 맛있다. 이걸 ASMR 하기. 당로에 좋다고 그러고, 변비. 당로. 이런 데 좋다고 해요. 당로나 변비. 어, 이거 진짜 ASMR. 음식은 저기, 부치기. 갈아서 부치기 해 먹으니까 좋더라고. 부치기. 뭐, 또 저기, 물김치. 이거 진짜 저 뭐 사라다래나 그 왜 저 아버님 왜 사라다래는 거 있죠 그거 그 야, 아버님 얘기하면 안 돼. 아버님 가만히 있어야 돼. 아버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네. 이거 여기서 하는 거 지금 그때 한마디만 가만히 있어야 잠시만요 돼요, 네. 아유 방송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요 마이크 있죠. 요 마이크를 요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아버님 언니 배워 보시겠어요? 네. 오 진짜 이거 마이크 소리 안 들었는데도 이 식감이 완전 어, 너무 맛있다. 홈쇼핑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오, 너무 맛있게 드신다 진짜. 오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신다. 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가져갈게요.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온몸으로 뛰어 방송 아이템 획득. 이제 조회수 올릴 시간입니다. 히카마로 감자칩과 그리고 들깨 옹심이 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로 나 아까 그 아버님한테 배웠는데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볶이면 돼요 그냥. 아 근데 감자를 손으로 볶는 게 진짜 신기하다. 근데 향은 그냥 감자향 같아. 흑향. 일단 얘를 강판에 먼저 갈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믹서기에 갈아도 되는데 뭔가 이 감자 옹심이 할 때도 이 강판에 갈아야 뭔가 좀 식감이 좀 더 산다고 해요. 어후. 아 이제 여러분 지금 강판에 가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와 이 정도만 갈면 될 것 같은데? 소리까지 죽이네. 오, 근데 이거 숯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와. 아? 삼촌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멕시코산 감자야. 근데 맛이 무랑 배 맛이 나. 봐봐. 무랑 배 맛 살려. 아, 또 리액션 하지 말고 또 아, 또 카메라 있다고 또. 감자야? 당근. 이게 감자야. 뭔 감자 이렇게 달어? 그치. 근데 무랑 배맛이 나지 않아? 응, 배맛이 나. 그래서 특이한 거야. 이거 감자야. 식감을 살려 갈아낸 멕시코 감자는 수분을 짜는 뒤 전분을 섞어 반죽해줍니다. 갈등되지 않아 새하얀 색을 유지하는 옹심이 알. 동글동글 한 입 크기로 빚어놓으면 요리 준비 완료. 예. ASMR. 일단 히카마로 만든 이 히카마 칩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몽심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회색빛이 돌거든요. 근데 이 멕시코 감자 옹심이는 이렇게 하얘요. 속살이 완전 예쁘지 않아요? 옹심이 맞죠? 아구가 어? 옹심이는 시켜드세요. 제발. 바다를 구경하는 소영 리포터. 여느 바다처럼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거센 물살을 자랑하는 이곳은 다름 아닌 울돌목 해협. 네, 이 물살이 바로 명량해전의 승리로 이끌었다던 울돌목 물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물살을 직접 걸어보고 또 하늘 구경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스카이워크랑 케이블카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해남과 진도를 잇는 우수형 관광지. 명량해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을 더 특별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우수형 관광지에 들어서자마자 돔 모양을 하고 있는 독특한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먼저 즐겨볼 것은 바로 이 스카이워크입니다. 이 울돌목 물살이 얼마나 센지 보려고 제가 물때 맞춰서 왔거든요. 지금 물살 많이 센 편인가요? 네, 울돌목 물살은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지금 물살이 가장 셀 때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마치 바다가 우는 듯한 웅장한 소리를 낸다는 울돌목 물살. 이 소리를 들으며 바다 위를 걸어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또 하늘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아까 밑에서 보니까 여기가 팔자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양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해남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국내 최초 곡선 모양 형태의 스카이워크입니다. 네. 명란대첩 승리의 기억을 강강술래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스카이워크의 특이점 혹시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옥선의 돛 모양입니다. 네. 이 돛은 이제 밤이 되면 무지갯빛 조명으로 여기 관광지를 환하게 밝히는데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네,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물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크게 들려요. 네. 여기 한번 바닥을 보시면 네. 네. 울돌목 물살을 직접 보고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서 한 13척에 배웠나요? 네, 13척의 배구로 한 100매척의 뭐 일본 배를 무찌른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서 있는 울돌목 해협이 바로 명량대첩에서 일본의 배들과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100척 이상의 일본 배의 침입을 막아냈다는 명량대첩. 빠르게 방향이 바뀌는 울돌목의 거센 조류를 전략으로 삼아 이순신 장군이 이끈 명량대첩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죠. 당시 최후의 교두보였던 울돌목을 선제하기 위해 1986년 우수형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수형 관광지로 지정되어 기념되고 있는 명량대첩의 역사.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거센 물살에서 승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책에서 봤던 거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거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도. 네, 그래서 한번 와서 더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 물살이 정말 세고요. 직접 보니까 아이가 무서울 만큼 소리도 컸어요. 엄청 멋있고 재밌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엄청요.
우수영이 새롭게 들어선 또 다른 즐길거리는 바로 케이블카. 울돌목 해협 위를 건너는 케이블카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수영 관광지를 제대로 즐기기로 한 소영 리포터가 타러 왔습니다. 혹시 일반 캐빈이랑 크리스탈 캐빈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크리스탈 캐빈은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일반 캐빈은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탈 캐빈은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밑에 뚫려있는데 무섭진 않을까요? 저도 겁이 많은데요. 네. 막상 타보니까 스릴감이 적당해서 좋았고 내려올 때는 또 중도 스테이션에서 내려올 때는 네.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진도대교와 나란히 있는 이 케이블카는 해남에서 진도까지 총 1km를 운행하며 국내 최초로 역사의 현장에 개통된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이거 직접 아까 타보셨다고 하셨는데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바닥이 좀 뚫려있어서 걱정했는데 네. 울돌목에서 명당해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때 상황을 상상하면서 관람했던 것 같아요. 타보셨죠? 네네.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재밌는 것 같고 네. 가서 보니까 막상 또 이것저것 체험할 네.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닥이 투명해서 무서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왕 왔으니 크리스탈 캐빈으로 타봐야겠죠? 아 지금 들고 가리 이렇게 살짝 와 바다가 진짜 한눈에 보이네요. 진도대교와 바다 그리고 우수영 관광지가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케이블카의 매력이죠.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저희가 처음 탄 곳이 해남이잖아요. 이 케이블카를 내리면 진도인 거죠. 네네. 군과 군사를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 아니고 네.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탄다는 게 이게 국내에선 최초죠. 두 개의 군을 연결해 있는 케이블카 시설은요. 국내 최초 군과 군 사이를 잇는 해남 케이블카. 이제는 진도대교가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해남과 진도 사이로 오갈 수 있네요. 와 진짜 노을 풍경이 진짜 예쁘네요. 네. 진짜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인분들 같이 오시면 데이트 코스로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땅끝마을 해남의 아름다운 노을은 잘 알려진 장관이죠. 노을의 매력에 푹 빠진 채 진도로 향합니다. 와, 아 여기가 그러면 스테이션 전망대인 거죠? 네, 이곳이 명랑가로 전망대. 아, 풍경이 진짜 너무 이쁘다. 네, 아, 지금 저희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네. 낙제가 이제 졌는데 근데 이 지고 나서의 이 풍경도 너무 이쁘네요. 네, 해가 지고 나서 이렇게 붉은 노을이 아직 남아있어서 좀 더 이제 보실 수 있고 이 노을까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야경을 보실 수 있어요. 진도대교와 저희 건물들이 조명이 켜지고 케이블과 캐빈이 네,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야경을 보시면 그것 또한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노을을 구경하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니 어느새 눈앞에는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스카이워크에서 울동목 말로만 들던 그 거센 물살도 보고 그다음 낙조까지 그리고 지금은 와 야경이 너무 이쁘게 떨어져가지고 저도 지금 마음이 뭉클한데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실 생각 있으세요? 당연하죠. 다음에 꼭 저 방송 말고도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좀 케이블카 안에서 사진 찍어도 이쁠 것 같아요. 낮부터 밤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해남 스카이워크와 케이블카. 명량해전의 역사를 간직한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서 가을의 낭만을 더 특별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크기도 맛도 으뜸인 왕대추를 수확해보고 최첨단 과학으로 사비백제 역사도 재밌게 만납니다. 또 진하게 끓여낸 가을 보양식까지 기대해주세요. 햇살 좋은 가을날 호젓한 한옥에서 괜스레 설레이는 이 마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요. 얼굴까지 막 붉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몸을 베베 꼬고 있냐고요? 제가 방금 사랑에 빠졌거든요. 누구랑요? 바로 부여의 가을에
반해버렸습니다. 넌 내게 반했어. 내가 부여한테 반했어. 부여의 가을 너무 좋아. 넉넉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부여의 가을. 여러분 반할 준비 되셨나요?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들판 한가운데 수확이 한창인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 보이시죠? 바로 요즘 인기 상종가라는 부여 왕대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하우스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대추가요, 예. 이 아리아리 네. 엄청 커요. 그러죠. 네, 얼마나 잘 먹이신 거예요? 이게 이름이 추앙이라고 네. 부여해서 5년 전부터 시험 재배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시판하는 중으로 이제 성공하는 대추예요. 아, 추앙대추. 네, 추앙대추. 오, 추앙대추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추앙대추는요. 네. 맛이 새콤 달콤. 새콤 달콤. 네, 그리고 과즙이 많고 네. 진짜 맛있어요. 오. 과일 대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네. 등산 갈 때라든가 사무실 갈 때라든가 네. 이런데 호주머니에다 다섯 개씩 넣어갖고 다니면서. 살벌머니 먹는 게 이 대추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요. 네. 몰래 주머니에 넣어도 네. 모르겠네. 네. 아삭한 식감과 맛이 사과 같아서 사과대추라고도 불리는 왕대추. 농민들의 정성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유난히 더 크고 탐스럽습니다. 이 아삭한 식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더 붉어지기 전 바로 지금 수확해야 된답니다. 제가 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대추가 많아도 엄청 많거든요. 예, 예.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부여군에 800톤, 회원이 600명, 헥타수로 250헥타, 그리고 전국 생산량 1위.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 100억 어? 소득이. 아, 이 보물이네요, 보물. 보물이고 저고요. 아, 네.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이 보물 맛 좀 보고 싶거든요. 예. 아, 좀 씻어서 먹어볼까요? 이거 무농약이라 네. 안 씻어도 무방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당장 예. 여러분 씻는 소리 들리시죠? 아삭아삭하고 예. 식감 정말 사과 같네요. 예. 달콤, 새콤, 예. 아삭 삼박자가 딱 맞네요. 딱 맞죠. 이거 예. 대추로 사과요. 예. 바구니 가득 단 왕대추를 들고 이동한 곳은 바로 선별장. 크기와 중량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대추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식품이죠. 제가 듣기로는 가을 대추가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먹으면 피부 노화도 방지되고 이게 애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옛날에. 네. 네, 그런데 닭 백숙이나 네? 또 떡이나 약식이나 또 우리가 대추 차로도 흔히 많이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다 먹고 싶다. 이거 대추 들어간 음식들. 아우 침 나오는데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요. 부여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대추 한 상을 준비해주셨는데요. 대추를 넣고 끓인 백숙부터 약식과 떡까지 어우 정말 푸짐합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야 대추로도 이렇게 한 상이 차려지는구나. 백숙부터 시작해서 떡까지 어머나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네, 역시 일한 뒤에 먹는 게 최고죠. 토종 닭 한 마리에 대추를 넉넉하게 넣고 푹 끓인 백숙. 귀한 닭다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함께 수고한 주민분들과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대추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니까 아우 향긋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부여 대추가 엄청 맛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부여분들이 피부가 다 좋으시네. 네네네. 예전에는 이게 한방약제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많이 드셔야겠다. 다들 많이 먹어야지.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대추 음식까지 골고루 먹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가을 대추는 사랑입니다. 한 끼만 이렇게 듬뿍 챙겨 먹었는데도 벌써부터 피부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는 부여 왕대추와 함께하세요. 부여읍 한가운데에는 백제의 예수도 사비의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목탑의 형식을 띈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입니다. 오 높다. 보이세요? 지금은 5층 석탑만 남아있지만 옛 부여의 수도였던 사비에는 정림사지라는 아주 큰 절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옛날 부여 사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림사지 박물관에 가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죠. 어떻게 생겼을까? 석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의 ICT 기술을 접목해 VR과 AR 등 실감형 콘텐츠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는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전통적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요. 화려하고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부여와 익산, 공주, 백제 옛 8개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등재의 일환으로 국비와 지방비 40억여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곳 정림사지 박물관이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인의 꿈과 땀이 배어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축조 과정과 아름다움을 그래픽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5층 석탑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백제의 문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건 또 뭐야? 아니, 박물관이요? 너무 재밌어요. 직접 보고 누르고 체험하니까 역사가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제가 역사 점수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라. 제2 전시실에서는 사비시대 백제 이야기를 360도로 만날 수 있는 영상관이 있는데요. 마치 내가 영상 속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15분 동안 부여의 여러 명소에도 가보고 1500여 년 전 사비시대로 시간여행도 할 수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른 만큼 재밌더라고요. 와, 대박이지 않아요? 아, 역사와 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작품이 또 나오네요. 우리나라 기술 발전, 와, 대박이고. 그리고 타임머신이 필요 없어요. 진짜 시간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재밌어. 이번엔 부여의 맛에 한번 반해볼까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진하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오면은 이 부여의 가을 보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한우 좋아하시죠? 한우요? 네.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한우 주시려고요? 네, 한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탕이 있어요. 한 마리로 통째로요? 네네네네. 어머나,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야. 한우 한 마리가 통째로. 지금 너무 설레어요. 아, 좀 맛있게 해서 드려볼게요. 네. 네네네. 한 마리. 한우 한 마리가 뚝배기 한 그릇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오족부터 갈비, 머릿고기, 그리고 채소까지 담고 진하게 우러난 국물까지 넣어 한 번 더 끓여주는데요. 한우의 각 부위를 다 맛볼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하루 동안 24시간 정도 그 각종 뼈, 한우 그 한 마리를 푹 구하네요. 그래서 이제 국물도 굉장히 맑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아가씨들도 엄청 좋아해요.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이 펄펄 솟을 것만 같은 한우 보양식. 한우 한 마리를 먹는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요게 우족이에요. 그리고 도가니도 보이고 갈비도 보이고 국물은 뽀얗고 보기만 해도 기운이 아주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요런. 맛은 어떨지 일단 국물 맛부터 볼게요. 와, 진하다. 진해. 진한데 그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해요. 국물로 입맛을 돋았으니 이번엔 큼지막한 고기를 초간장에 찍어서 먹어봅니다. 아주 야들야들 젤리 같은데요? 입에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죠. 육회비빔밥 비비고 국물 먹겠습니다. 부드러운 육회에 매콤달콤한 초고추장을 뿌려 쓱쓱 비벼먹는 육회비빔밥. 언제 먹어도 참 맛있지만 인심 좋은 부여에서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싱싱한 육회에다가 아삭한 채소, 거기다가 새콤새콤한 고추장까지 더해지면서 삼박자가 아주 딱 맞아 떨어져요. 환상궁합. 맛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손에 들고 먹어봅니다. 씹고 뜯고 맛보면서 한우 한 마리를 제대로 먹었는데요. 맛있고 든든한 가을 보양식으로
강력 추천입니다. 가족들이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암수 한 마리가 가득 들어간 보양탕과 입에서 살살 녹는 육회 비빔밥까지. 이러니까 제가 부여에 반하겠어요? 안 반하겠어요? 이 가을 조금 쓸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부여와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못 헤어나오실걸요? 온 들판을 축복하듯 내리는 가을 햇살 아래 왕대추의 맛은 더 달콤해지고 찬란했던 사비백제의 시간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부여. 넉넉하고 아름다운 부여의 가을에 모두 반하실 겁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 9월. 오늘은 경주의 어떤 곳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산책하듯 소풍하듯 찾아가기 좋은 곳. 아름다운 원성왕 등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오늘은 이 괴릉으로도 잘 알려진 원성왕릉에 나와 있는데요. 이 원성왕릉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퀴즈부터 통과해야겠죠? 그러면 퀴즈 시작해볼까요?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원성왕릉에는 서여인의 얼굴을 한 무인상이 왕릉을 듬직하게 지키고 있다? 오, 이 괴릉이란 이름도 특이한데 이 특이한 이름에 맞게 좀 특이한 석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정답! 자, 다음 문제. 원성왕릉의 봉분 둘레에는 12지신상이 새겨져 있다? X. 이 12지신상은 탑이나 절에 새겨져 있을 것 같아서 이 왕릉에는 안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땡! 12지신상은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마지막 문제. 원성왕릉은 통일신라시대 능묘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오! 이 앞선 퀴즈에서 12지신상도 있고 또 서여인의 얼굴을 한 상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완성도가 높은 왕릉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 두 문제 성공! 이렇게 퀴즈만 풀었는데 벌써 궁금증이 넘칩니다. 오늘 원성왕릉에 대해서 알려주실 저희 역사 선생님이죠. 전경효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정돈된 정원을 보는 것처럼 단정하면서도 화려하게 꾸며진 원성왕릉. 넓은 풀밭과 주변을 둘러싼 소나무 숲이 아늑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데요. 원성왕릉의 넘치는 매력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무관님, 이게 바로 원성왕릉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많은 분들이 왜 원성왕릉을 괴릉이라고 더 잘 알고 있을까요? 괴릉의 괴는 이제 걸려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관을 이제 땅에 곧바로 안치하지 않고 이제 걸어서 안치했다는 의미인데 원래 이곳은 이제 물이 솟아나서 이제 습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을 이제 곧바로 땅에 안치하지 않고 이제 걸어서 안치했다는 의미에서 괴릉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이제 곡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원성왕이 죽은 직후 이 땅이 명당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곡사라는 절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승복사를 했다고 하고 이 자리에는 이제 원성왕의 능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왕실이 찾아간 명당이란 말을 듣고 보니 원성왕릉에서 어쩐지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느낌인데요. 이제 원성왕릉의 숨은 아름다움들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주무관님, 제가 신라 왕릉을 가보니까 이렇게 무덤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곳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참 많이 돼 있어요. 또 여길 보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퀴즈에서 들었던 그 12지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주 원성 왕릉은 이제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봉분 주위로 이제 호석이 둘러져 있고 이제 호석 사이에는 이제 12지신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봉분 둘레에는 이제 난간석이 둘러져 있는데 특히 이제 12지신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방향별로 해당하는 동물을 새겼습니다. 이제 무덤 주위에 이제 12지신을 새기는 것은 신라만의 독특한 이제 무덤 양식이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봉분을 둘러싼 이제 호석 그리고 12지신상 그리고 난간석이 있는 구조는 이제 8세기 후반에 완성된 신라 왕릉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성 왕릉을 지키고 있는 다양한 석상들을 만나볼까요? 네 마리의 사자상과 듬직한 무인과 문인상이 서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주무관님, 방금 전까지 원성왕릉을 보고 왔는데 이 입구 쪽을 보니까 또 다양한 석상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석상을 보니까 이 퀴즈에서도 들었다시피 서역인의 얼굴을 한 석상인 것 같은데 왜 신라시대 때 이 서역인의 얼굴을 한 석상을 만들었을까요? 원성왕릉은 이제 8세기 후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중국에는 이들이 이제 상인으로서 와 있었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또한 이제 신라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이제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신라 사람들은 서역인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그들에게 받은 이제 강인한 인상을 토대로 이제 무인상을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님, 또 저쪽을 보면 사자상이 있는데 이 사자가 한쪽을 보고 있지 않고 다양한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사자는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를 수호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자가 이제 여러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무덤을 이제 잡기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주위의 호석과 그리고 12지신상 그리고 난간석 그리고 이제 무인상과 문인상 그리고 사자상의 존재는 원성왕릉이 이제 신라 무덤의 완성형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릉 가운데서도 볼거리가 많은 원성왕릉. 통일신라 시대의 아름다운 조각예술과 색다른 능묘 양식도 직접 확인하시고요. 싱그러운 솔숲에서 가을 산책을 즐겨봐도 참 좋겠죠?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원성왕릉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볼수록 더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경주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대단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경주의 문화유적들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만나게 되는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주세요.